굿모닝 노트입니다. 서상경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는 조금씩 밀리긴 했는데 나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있었어요. 뭐 반도체 쇼크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공부 좀 한번 살펴볼까요? 반도체 쇼크요? 뭐 아침에 뉴스도 다 그렇게 저기 그저 헤드라인 쓰고 있던데. 그래요? 그런가 보죠 뭐.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일단 좀 보면 미국 증시가 장 초반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 줬다가 막판에 몇 분 남겨놓고 다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건 특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거 반도체 업종들이 밀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내용이 나왔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그때 당시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8% 9%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시간외로. 근데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5.57이니까. 그리고 인텔이나 이런 쪽도 대부분 다 2% 넘게 시간외로 하락하다가 일부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들이었던 거고 특히 브로드컴의 실적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이쪽이죠. 커버, 그 다음에 뭐 스카이워크, 그 다음에 뭐 이쪽 애플 스마트폰 판매 둔화 이슈가 좀 불거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밀렸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예견됐던 내용들이었고 그 흐름보다는 대체적으로 종목별 등락이 많이 펼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페이스북이야 저쪽 양방향 그 TV, TV로 화상통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계속 우호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채금리가 그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쪽 보면 중국 경제지표 별로 안 좋았죠.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게 그때 당시 뭐가 나왔냐면 그 일단은 뭐 고정자산 투자가 5.6 YOY로 플러스 5.6인데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 인프라 투자 증가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것들 뭐하는 거지?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됐고요. 물론 이제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쪽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담을 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가 0.5% 별로 안 좋았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월 발표됐던 게 상향 조정됐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지난달 수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소매 판매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이쪽이죠. 변동성이 큰 원유와 그 가솔린과 자동차를 운송을 제외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다 좋았어요. 지난달보다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산업 생산이 보니까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 0.4로 바뀝니다. 전월 대비 제조업 생산도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2. 그 다음에 뭐 가동률 같은 경우도 상향 조정됐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하고 산업성장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있었지만 조정폭은 제한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옅어지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완연히 떨어졌죠.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94% 98%까지 올라갔던 게 70%대로 떨어졌고요. 물론 이제 여전히 홍콩 이슈라든지 이란 이슈 때문에 국채 금리가 여기서 급등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긴 했지만 하락 출발을 했다가 대체적으로 산업생산이나 소매 판매 잘 나오면서 단기물 위주로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하고 영향을 많이 그 기준금리하고 영향이 그 많이 같이 움직이는 단기물의 경우 상승폭을 좀 확대했죠. 그 말이 뭐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이슈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또 줄인다라면 두 가지가 있고 그걸 또 줄인다라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미국 금리겠죠. 그렇죠. FOMC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덜 비둘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5월 달 이후에 쭉 나열해 보면 별로 다 비둘기적인 게 아니에요. 다들 그래? 매파적이었어요. 그래요? 아니 뭐 비둘기, 다들 매파적이었고 비둘기로 바뀌었다고 하도 떠들어 대가지고 다시 날아간 줄 알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좀 보시면 저희 리서치에 채권 전망에 보면 주간 채권 전망이 있거든요. 아니야 연구원이 이제 쓴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FOMC 전망에 대해서 좀 있긴 한데 이거죠. 지난 5월 달 이후로 5월 초 이후로 발언들이 대부분 다 매파.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나왔던 6월 달은 중도 비둘기적이긴 하지만 뭘 하면 뭐 하겠다 뭐 이런 정도. 블라드 여는 총재야 워낙에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었어요. 작년에도 계속 금리나 요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면 나머지는 다 매파 아니면 중도예요.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연준 위원들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보니까 그 이게 원래 70%대가 아니라 원래 90%대였는데 79%로 줄어든 거죠. 금리 인하 확률이. 근데 뭐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왜? 그러게요. 왜?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면서 뭐 1995년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린스펀 얘기. 예.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만 될 이유가 없어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방금 전에 보셨듯이 그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을 소매 판매도 좋고요. 그 다음에 2분기 그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그 뉴욕 연은의 GDP 나우를 통해서는 1.36, 그 다음에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를 통해서는 GDP 나우를 통해서는 2%대. 그러니까 여전히 견고한 흐름은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확 바뀔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자체가 격화될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에 있을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정도, 동결로 낮추는 정도의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 시그널을 발표할 가능성 높지 않다. 그 말은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FOMC 이슈는 우리 시장에는 중립 이하의 이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 그거 말고 더 우리한테 그러면 긍정적인 건 뭐가 있냐?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 6월 18일 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시각으로 아침 9시입니다. 19일 날 아침 9시인데 여기는 자기 자화자찬 하겠죠. 아 내가 뭐 저쪽으로 해가지고 경기 좋고 실업률도 50년 내에 최저치다 막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있냐? 경기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해야겠지만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 정책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다음에 북미 관계,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북미 관계에 워낙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얼마 전부터 바뀌었잖아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타결될 거다. 뭐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 만나서 합의를 볼 거다. 만약에 합의 안 하면 뭐 추가 관세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추가 관세를 하게 되면 미국 기업 실적들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최소한 휴전하는 정도. 지난번에 그 아르헨티나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것처럼 타결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휴전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더 협상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정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격화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은 좀 망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도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종목장세를 좀 펼치다가 수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좀 강세를 보인 이후에 목요일날 뭐 전 목요일날 금요일날 FOMC 이후에 대체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는 아마 상반기 그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번 주 결과에 따라서 그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 그다음에 하나 더 빼먹었는데 그 다음 날 FOMC 다음 날에 또 뭐가 있냐면 EU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EU. 예, 여기에서 이탈리아 관련된 그 논쟁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건 상황 종료된 거 아니에요? 아, 종료된 건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금 여부에 따라서 뭐 다시 유로존 정치 이슈가 재부각될 수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좀 다음 주, 아, 이번 주에 제가 예. 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오시는 게 중요하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